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그렇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은요, 너튜브 구독자가 308만 명인 피지컬 갤러리의 전문가 우리 팀장이신 물리치료사 문교훈 쌤 모시고 내 몸을 되살리는 재활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처음 만난 게 우리가 잠룡이식기라는 예, 아무도 모르는 채널인데 그때 이거 한 벌써 한 6년 5년 정도는 재산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렇지. 최소한 2018년도 정도. 네, 그렇네요. 그쯤에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저 재활운동한다고. 맞아요. 무릎이 그때 정상적이지 못했죠. 예, 근데 무릎은 아직까지 이게 저 살 좀 빼고 좀 그래야 되는데 관리를 또 안 하다 보니까. 네, 그것도 그렇지만 좀 운동을 제대로 하셨는지 저는 좀 예. 걱정이 좀 되네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상태 보니까 예, 거의 운동 잘 안 해가지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큰일입니다. 네, 그리고 하필이면 또 네, 우리가 화이트데이 날 이렇게 아, 문쌤은 결혼하셨잖아요. 아, 전 결혼했죠. 네, 네. 그럼 뭐 상관없죠. 화이트데이는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죠? 결혼한 지 지금 이제 5년 차입니다. 5년, 5년 네네. 정도 되면 뭐 네네. 화이트데이 같은 거는 지나가죠, 서로. 그쵸, 뭐 서로서로 뭐 네. 합의하에. 예. 네, 합의하에. 예예예. 예. 어, 우리 문 천하의 문쌤도 이런 거에 살짝 떨리시는군요.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지금 아마도 듣고 있을 거예요. 어, 네. 아, 지금 또 생방송을 듣고 계시는구나. 네. 그럴 겁니다. 어, 한마디 그러면 좀. 어, 그러면은 네. 예. 애기 잘 보고 있어. 금방 예. 갈게.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운동뚱에 김민경 씨가 나오는 코너 있잖아요. 네. 운동뚱 했던 거 네. 거기도 나가신 적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여러 번 했고 또 오. 저도 되게 고정 프로를 네. 하나 했었어요. 오. 회복도 운동이다. 아. 약간 이런 고정 프로를 했는데 네. 맞아요. 네, 잘 안 됐죠. 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저랑 김민경 중에서 이 사람이 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누굽니까? 당연히 민상님이죠. 민경 씨가 근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수시고 이런 데가 더 많을 텐데 저는 한 군데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민경님 자체는 좀 강한 타입이고요. 네. 민상님은 이제 좀 분리수거가 필요한 몸이고요. 분리수거요? 네네. 아, 분리를 해야 됩니까? 아예? 재활용이 필요한 몸이에요. 아, 아 네. 재활용. 아, 아예 네네. 리사이클. 예, 그렇군요. 네네. 자, 일단 어, 지금 문자로 또, 7317, 우리 술출이가, 왕! 물리치료를 주제로 한 배움의 민족이라니, 배부른 것보다 더더 반가워서 라디오 볼륨을 두 배로 올리고 귀 쫑긋 세웁니다. 라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일단, 제 몸 상태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꿀디 뭐, 또는 저 그냥 유민상. 아, 몸 많이 건강 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볼 때는? 어, 제가 봤을 때는 네. 우선은 앉아 있는 모습부터 이제 오른쪽 다리가 벌어져서 몸도 돌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걸을 때 너무 많이 좀 무릎에 좀 체중이 실리지 않을까. 아니 보통 DJ들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라디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그냥 이렇게? 어, 그렇게 있긴 한데 네. 지금 오른쪽 골반이 완전 저를 보고 있거든요. 네, 옆으로 좀 네, 얘기하려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정면 보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 정면 보고 살짝 몸을 네. 열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 그냥 차라리 이렇게 네, 열면 되는데 골반을 다리를 옆으로 꼬면서까지 벌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안 되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출출이들 일하시는 분,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 또 뭐 육아하시는 분들, 뭐 배달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허리, 다리 뭐 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출출이 1994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대요. 물리치료는 왜 하는지 알아요? 아픈 걸 물리치료고. 네. 이 뭔 뭐죠 이거? 고전 유머인데요. 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 네. 학창 시절 예. 때 많이 들었죠. 아, 이미 때. 학교에서 학창 네. 배울 때. 네. 네. 요즘에 환절기라서 아 이맘때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요즘 환절기에 아픈 게 따로 있나? 그렇죠. 아무래도 또 날이 좀 추워지고 기온 변화가 있으면은 네. 우리 자동차도 환절기 때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안 움직이다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 시기. 아. 또 안 움직이다가 또 덜 움직여야 되는 시기. 이런 시기 때마다 꼭 몸에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몸에 문제가 좀 생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겨울 내내 좀 움츠렸던 몸이 이제 좀 네. 기지개를 켜려고 하면. 맞아요. 맞아요. 그때 사람들이 병원에 네. 몰려옵니다. 아. 네.
아, 거기서 또 일하고 계시니까 또 아이고 아이고 하고 오시는구나. 그렇죠. 아, 네. 좋습니다. 자, 이거 과연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고 어떻게 치료받는지 지금부터 내 몸을 되살리는 재활 운동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몸 안 좋으신 분들, 뭐 어깨, 다리, 허리, 다리, 머리 안 좋으신 분들 귀를 쫑긋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건가요? 통증 유발 지점, 즉 통증 버튼을 찾아라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군요. 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뭐 흔하게 만약에 어깨가 말려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네. 어깨가 말려있어서 어깨가 아프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한쪽으로 어깨 굽게 되면은 네. 뒤쪽에 있는 어깨 근육이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말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아픈 부위가 뒤쪽이라서 네. 뒤쪽을 네. 많이 주무르는데 네. 생각해보면요. 네. 앞쪽으로 굽어있으면 앞쪽에 있는 근육이 당겨서 타이트해지겠죠? 그럼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민상님하고 저하고 줄다리기예요. 네. 민상님 세겠죠? 네. 당기죠? 제가 끌려가면 제가 아프다고 소리치겠죠? 네. 아이고. 딱 그거예요. 그러면 누굴 풀어야 될까요? 아픈 사람. 당기는 쪽을 놔줘야죠. 풀어서. 아, 풀어야 되는 거? 이거 놔줘야겠죠. 그렇죠. 예. 놔줘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풀어요? 아픈 부위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해도 한 15분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고 또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깨 안쪽으로 이렇게 우리 책상에서 일하시는 사무직 하시는 분 너무 많잖아요. 그쵸. 이렇게 웅크려서 하다 보면 컴퓨터도 그렇고 뭐 거북 먹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럼요. 이렇게 웅크렸으면 보통 뒤가 이렇게 결리니까 이렇게 풀면서 뒤쪽 이렇게 주무르는데 맞아요. 여기가 아니라 안쪽으로 말려 있는 어깨 앞쪽에 있는 우리 가슴 근육에서 강력하게 안쪽으로 당기고 또 짧아져 있고 있기 때문에 등이 아픈 거거든요. 어깨랑. 네. 그럼 앞에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 유발 지점, 즉 통증 버튼을 찾아라는 거는 네. 이 아픈 부위가 아니라 아픈 네. 쪽에 반대쪽 부위를 좀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인 겁니다. 보통 그렇죠. 잘못된 네.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찾는 거,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건가요? 네. 움직여봐야 돼요. 실제로. 가만히 있어도 아픈 부위가 있고요. 네. 우리가 움직여야지만 아픈 부위가 있어요. 네네네. 우리가 목을 뒤로 쭉 이렇게 젖혀보면은 네, 목을 뒤로 젖히면 젖혀보면은 네. 앞쪽이 당기시는 분이 있고 네. 뒤쪽이 뻐근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보통 목이 아프다? 그럼 어디가 뻐근하냐면요. 뒤쪽이 아파요. 네, 저도 지금 뒤쪽이. 뒤쪽이 아프죠. 아픈 괜찮아요. 그렇죠. 아픈 네. 괜찮죠. 네. 아픈 항상 힘을 쓰고 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뒤로 했을 때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뻐근한 느낌이. 그래서 이럴 때는 목의 앞쪽을 풀어주는 게 뒷목 통증을 예방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죠. 여기 아픈 게 뒤가 땡기는데 여기를 주무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목 뒤가 아니라 차라리 앞을 주무르는 거죠. 앞을 주무르는 거죠. 그래서 이 양손을 가지고 네? 양손을 이렇게 하면 약간 네. 좀 되게 위험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강아지 같고. 목 조르는 것처럼 보이나 제가? 네. 스스로 한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는 게 아니라 네. 양손으로 이 집게손가락을 합니다. 집게손가락. 집게손가락을 해가지고 네? 이 귀 밑에 보면은 네? 이 도톰하게 만져지는 이런 근육들이 있어요. 아 여기 네. 모가지 목 있는 데 쪽에 살짝 이렇게 양쪽으로 네, 손을 잡히는 거. 네, 맞아요. 이거를 네. 가볍게 잡고요. 네. 우리가 끄덕끄덕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생님 약간 여섯, 여기를 잡으니까 일곱?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맞아요. 그때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드시면 한쪽씩 네. 하시는 게 좋고 그래요? 손에서 그런 맥박이 뛰는 느낌이 들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볍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엄지손가락으로 살짝만 잡고 끄덕끄덕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네, 지금 다들 밖에서 하고 계신데 따라해보면 네. 좋을 거예요. 잡고, 끄덕끄덕만?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손을 놔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뒤로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요. 네. 양치하고 나서 꼬르륵 하려고 네. 이렇게 제끼면 그렇게 목이 안 가 뒤로. 네, 안 가죠. 네, 그래도 거북목이라서 그런가? 네. 안 넘어가. 맞아요. 목이 앞쪽으로 밀려 나왔고 당겨져 있으면 어디가 짧아져요? 네. 앞쪽이 짧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만 열심히 풀고 있는 거죠. 여기를 오히려 여기가 편해져야 쭉 넘어간다. 맞습니다. 그렇구나.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출출이 김민수님이 매일 스마트폰에 빠져서 거북목이 된 것 같다고 키도 1cm나 줄어든 것 같다고. 예, 거북목을 위한 요거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우리 또 알려주고 가시죠. 네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요거 네. 가볍게 네.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혹시 제로투 아시나요?
어, 알죠. 머리 뒤에 손 얹고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이거 맞습니다. 손을 머리로 깍지 껴서 뒤에 뒤통수에 딱 대주시고요. 손을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손을 앞으로 밀어주고 목은 뒤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약간 제로투 하듯이 몸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이 목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밸런스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잡아주고 밀어준 상태에서 몸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15초 정도만 고정해 주시고 손을 딱 놔보시면은 목이 어디로 가요? 뒤로! 진짜 희한해 지금! 뒤로 힘줬더니 목이 뒤로 넘어가려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cm가 더 크실 수 있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힘주고 목을 뒤로 제끼는 거, 팍팍 지키고서 진짜 좀 유익한 시간인데. 자, 여러분들도 문쌤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바로 문자번호 4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려로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북이의 어깨 쫙.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를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오늘은요, 물리치료사 문교훈쌤, 문쌤 모시고 내 몸을 되살리는 재활운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박분건 줄줄이 보라를 안 켤 수가 없네요 하고서 지금 또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아주 더 자세하게 어떤 동작하고 있는지 보실 수도 있고요. 뭐 아니어도 저희가 최대한 말로 어떤 동작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임춘명 줄줄이도 어머 하고 히읗을 일곱 개를 희한하다 하셨어요.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분도 해보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따라하신 거죠. 이거 확 넘어가는 거 듣기신 거 목을 지금. 그리고 이은호 줄줄이도 따라하고 있어요. 간만에 운동이라서 그런지 좀 삐그덕거리네요 라고. 이 정도가 간만에 운동이에요. 사람이 많아 이게 할 말이 이게 뭐라고 할게 아니에요. 많아요. 우리 잘 안 해요. 잘. 그러게요. 저도 이제 실제로 이렇게까지 좀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지 많이 몰랐어요. 헬스장 사실. 다니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그것도 일부적이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귀찮지. 맞아요. 이렇게 딱 다니고 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해 죽겠는데 또 일을 해. 힘들고. 요거 정진일님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병원에선 왜 이런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반대로 알고 있었대요. 네. 뭐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그 부분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은 제대로 알려주셨을 텐데 뭔가 이제 좀 본인 스스로도 좀 애매하고 또 이런 증상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좀 다르게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 정확한 진단이 아니고 뭐 이렇게 병원 가서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그러면 뭐 정확히 모르니까 또 다른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정말 안 좋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진짜 전문가를 찾으셔야 되겠죠. 따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드리는 거는 이제 저처럼 평상시에 그냥 하도 이제 앉아 있어서 목이 나오는 것 같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일단 위주로 우리 공감대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 문쌤이 그동안 재활치료를 도왔던 분들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회복한 분들 한두 분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뭐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분 중에 뭐 있어요? 워낙에 저도 한 14년 또 이상 또 병원에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쪼그려 앉기가 안 되셔서 그건 원래 살찌면 안 되는데 의자에 못 앉으시는 분이에요. 네? 의자에를 못 앉아요? 네. 의자에 앉기가 되게 불편하신 분이세요. 그냥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앉는 거가? 의자가 높아야지만 겨우 앉고 벌트기만 하는구나. 발바닥을 제대로 등을 기대고 의자에 앉아보신 적이 없던 분이 있었어요. 와,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으시구나. 네네네.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제 골반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골반에. 그러니까 고관절은 잘 움직이셨는데 근데 골반이 움직이지 않아서 고관절의 가동성이 안 나오는 분이셨어요. 범위가. 그래서 오히려 골반에 대한 움직임을 좀 만들어드리니까 앉고 양반다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게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일이에요. 네네. 진짜 그 상태가 뭐 우리가 또 일하시는 쪽이 우리가 저 그쪽을 잘 모르니까 상태가 많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내 몸을 되살리는 재활운동법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건가요? 네, 통증의 90%는 잘 누르기만 해도 낫는다입니다. 아, 잘 누르기만 해도? 네, 그렇죠. 근데 아프면은 막 그 주무르는 게 보통이고, 때리고 막 두들기고 막 이런 게 많은데, 네네. 아니면 막 꺾
맞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누르기만을 된다. 어떻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통 막 네. 때리거나 하게 되면은 네. 누가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프죠? 움츠러들죠. 네. 이렇게 움츠러들면 근육이 더 수축하게 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냥 때리는 것 자체가 통증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누르기만 하는 게 왜 좋냐고 하면은 네. 우리 근육은 이 처음에는 이렇게 누르면은 저항합니다. 아파서 힘을 줍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저 한번 허벅지랑이 뭐 이런 데 눌러주셔가지고 네네. 진짜 제가 태어나서 아기가 가 태어났을 때 이후로 그렇게 비명을 질러본 적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으아가 나와 네.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네. 8초에서 15초가 넘지 않아요. 바로 적응을 하고 네. 힘을 풀어줍니다. 근육은. 아 조금 지나면. 맞아요. 그렇게 적응이 되면서 근육이 풀어지게 되고 근육이 풀어지게 되면 우리 몸을 잡아당기는 그런 힘들이 놓아지게 되면서 몸이 좀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도구 이용해서 병으로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보통 요새는 폼롤러를 많이 이용하죠. 아, 그렇죠. 없는 사람들. 네, 폼롤러. 맞아요. 네, 병으로 다리 마사지. 네, 텀블러 같은 걸로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폼롤러나 아니면 뭐 마사지볼이나 없으신 분은 뭐 우리가 흔히 요새 텀블러 많이 갖고 다니시니까 텀블러를 네. 허벅지 아래 깔아두고 무릎 펴기만 해도 굉장히 무릎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무릎 펴기요? 네. 텀블러를 다 여기 의자 밑에 허벅지 밑에 네, 깔고. 허벅지 깔고 네. 다리 펴기만 해도. 펴기 앞으로 그냥 쭉쭉 뻗으라고요 네. 그냥. 네. 정말 텀블러도 없다. 그럼 주먹 두 개를 이렇게 붙입니다. 주먹 두 개를 붙여요. 이렇게 뭐 계속 서로 인사하듯이 네. 이렇게 딱. 붙이면은 이거 자체가 마사지 볼이에요. 이 두 개를 허벅지 아래 딱 누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동작이 힘드네요. 네. 그 상태에서 무릎 쌤 잘 힘든데요. 예. 무릎을 예. 펴보시면은 허벅지 뒤쪽 근육이 눌러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허벅지 뒤쪽 근육을 풀어주시는 방법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 허벅지가 좀 풀린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청취자 우리 추출이들이 질문을 좀 많이 보냈거든요. 네네. 요거를 또 우리 배움의 민족이니까 네. 한번 저기 상담을 또 해드려야 돼. 궁금해서 제가 그렇죠, 그렇죠. 먼저 심고 출출이 아이디가 심고 88년생 주부입니다. 오늘 양손 손가락이 모두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관절염이 심하게 오고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왔대요. 저녁 준비 중인데 눈물이 납니다. 이거 평소에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밤마다 밀려오는 통증에 두렵기만 합니다. 할 정도로 네, 손가락도 아이고. 관절염이 오는군요. 그렇죠. 손가락과 손을 많이 쓰시는 특히 네. 이제 주부분들이 네. 손에 관절염이 많이 옵니다. 네, 손이 뭐 변형도 되기도 하고요. 아이쿠. 근데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온 걸 보시면은 네. 뭔가 이 우리가 아래팔이라고 하거든요. 팔꿈치 네. 아래쪽을 아래팔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아래팔의 근육이 조금 네. 더 두터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손목은 이렇게 동그랗게 손을 쥐었을 때 이런 네. 터널처럼 돼 있는 구조인데 네.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이 네. 근육들이 자라나면서 신경을 눌러요. 그러면서 이제 불편함이 느껴지실 텐데 이런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또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일단 뭐 저기 손목 많이 쓰거나 손가락 많이 쓰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해볼 수 있는 거. 네. 근데 보통은 네. 여기 손목이 아프다고 손목을 막 돌리고 털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손목 돌리고. 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래 팔에 보면은 네. 주먹을 쥐었을 때 여기 볼록하게 올라오는 네. 근육들이 있어요. 그 근육들을 책상 위에 두고요. 네. 두고요. 반대쪽 팔꿈치를 이용해서 꾹 눌러서 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네. 쭉 돌려서 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책상 위에 두고. 선생님 모니터로 가리니까 네. 이쪽에서 해주세요. 의사 할까요? 이쪽에서. 의사 하고. 거기도 가리네. 의사 하고. 이런 식으로 책상에 놓고 이렇게 굴리면서 풀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잡았다. 만약에 책상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예, 예. 그냥 이 상태로 팔을 구부려 놓고 예. 반대쪽 이 날카로운 네. 이 뼈로 네. 누르고 그대로 굴려주시면 돼요. 네. 굴려주시면 돼요. 여기 마치 여기 그 조인트 정강이 네네. 정강이 같은 그 팔의 뒷부분을 이용해서 그것도 이렇게. 어렵다. 팔을 꼭 잡으신 상태에서 네. 묵지 빠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 관절인데 여기를 푸는군요. 그렇죠. 손에 있는 근육들 힘줄들은 다 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르고 주먹을 폈다 구부렸다 혹은 묵지발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손목 돌려봤을 때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풀어 하긴 옛날에 장난치는 것 중에 여기 누르면 묵대고 여기 누르면 찌대고 여기 누르면 빠대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 맞아요. 그래서 근육이 다 여기 완결돼 있네. 네, 근육이 그쪽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예. 네. 여기 팔뚝 부분을 아예 풀어준다는 거 주물르듯이 네. 차라리 뭐
병이나 텀블러 같은 걸 문질러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문질러 주시기도 하고 네.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나중에 예. 꾹 누른 상태에서 네. 묵지빨을 좀 해야 된다. 한 5-6번 정도 반복해 보시면은 이 손목 저림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 확 움직이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눌러가지고 묵지빠하기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은순 출출이 무릎에서 자주 뚝뚝 소리가 나는데 괜찮나요? 저도 그럽니다. 네, 맞아요. 필적입니다. 네. 솔직히 이제 병원에서는 네. 무릎에 소리 나는 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런 무릎 소리가 결국에는 구조가 좀 안 맞아서 네. 그리고 또 힘줄이 튀기면서 네. 튕기면서 나는 소리들이 좀 대부분인데 네.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네. 관리를 해주는 게 맞아요. 아 벌써 뚝뚝 소리가 나면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별거 안 하고 좀 그냥 앉아만 있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해서 펴주기만 해도 바로 뚝 소리 나고 그렇죠. 앉았다 일어날 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 예 많이 앉았죠. 예. 그리고 나서 소리 나긴 했어. 네, 예,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고 네. 하, 맞습니다. 소리 나는 거 이미 좀 전조 신호다. 안 좋다. 예, 병원에 한번 가보시거나 하는 거 좋고요. 네. 또 3712 주술이 엄마께서 작년에 50견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시킨 대로 누워서 팔 뻗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세요. 그런데도 딱히 나아지는 건 못 느끼시더라고요. 팔 뻗는 거 말고 다른 동작으로 나아지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아, 일단 50견 하면 이게 보통 견자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깨인 거죠? 네, 어깨죠. 보통. 아, 원래 정식 명칭으로는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동결견. 어깨가 얼었다. 아. 근데 이 동결견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네. 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녹여야 되는 거예요. 오. 팔을 뻗고 들어 올리면은 네. 이 언게 깨질까요? 안 깨져요. 이게 팔 안 올라간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걸 자꾸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네. 걔를 녹여야 돼요. 우리가 녹이려면은 그 관절낭을 어떻게 녹여야 되냐면은 내 힘으로 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가볍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 뻗는 걸로 나아지는 게 아니고 네. 천천히 움직여주는 건데 네. 손목을 아주 안전한 방법이에요. 네. 손목을 이제 배에 고정을 시킵니다. 네, 배에다 고정. 고정을 시키고 네.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쪽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 거예요. 오. 아마 50견이 있으면은 어깨가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통증 없는 범위까지만 천천히 들어 올리기를 하루에 30개씩 수시로 적어도 하루에 4번 정도 해주시면은 요거 자체로도 좀 얼은 어깨들이 좀 풀어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거 맞나요? 그냥 손 배에다 올려서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이거는? 네. 요거 하나에서 만약에 이제 이거는 잘 되는데요? 네,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우리 예전에 예, 흥부가 기가 막혀 하십니까? 예. 흥부가 기가 막혀. 이 운동 하는 거예요. 오! 이 운동. 근데 팔꿈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흥부가 기가 막혀 예? 춤을 춰주시면 됩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는데 조금 고정된 상태. 네,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맞아요. 딱! 딱! 네.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이게 어깨 운동이 좋은 거다. 네. 이거를 통증 없이 천천히 어깨 동작에 집중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아, 어깨 동작에 맞춰서 네. 정확하게. 네. 이거 좋네요. 단순한 방법.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21 출출이. 몇 달 전부터 눈이 침침, 여기 눈까지 우리가 갑니까? 눈이 필요할 때 하면 좋은 운동 방법도 있을까요? 눈하고는 좀. 아, 눈하고 네. 연관이 있죠.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혈액이 네. 눈도 어차피 영양 공급을 받아야 잘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고개가 앞으로 빠져 있고 턱이 네. 들려 있는 상태 되면은 네. 이 후두 뒤쪽으로 그러니까 네. 뒤통수로 올라가는 혈관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눈에 혈액이 잘 안 가겠죠. 나네. 네. 그러면 이게 침침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해주는 방법. 이 뒤통수에 보면은 딱딱한 네. 뼈가 만져집니다. 네. 자, 이 뼈를요, 네. 이 엄지 손가락으로 아, 거기 좀 이렇게 좀 쑥 들어가는 부분 거기 쪽 네,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살짝? 학교에서 예전에 네. 선생님들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잡잖아요. 네. 뒷덜미 잡잖아요. 네. 거기를 꾹 눌러준 상태에서 눈을 감고 네. 딱 8초만 세보겠습니다. 엄지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꽉 눌러야 돼요. 하나, 둘, 셋, 하얘질 정도로? 넷, 아프잖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눈 뜨면서 손 내리세요. 아, 이게 아픈데요? 네, 눈 멀 수 있어요. 눈이 멀 수 있다고요? 눈이 너무 밝아지죠. 아, 진짜로? 네. 여기를 누르고. 네. 그래서 최소가 8초고요. 네. 한 30초가량은 누르고 있어주면은 30초 그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이완이 되면서 아래쪽에서 올라간 혈액이 빵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목덜미 쪽 부분은 그죠? 그렇죠. 거기 눌러가지고 뒤통수 아래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를 우리는 좀 조금 더 전문적인 후두와 상각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완해 주는 겁니다. 여기를 손이 하얘질 정도, 엄지가 하얘질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세게. 엄지가 하얘질 정도면은 한번 본인이 손을 눌러보는 거예요. 아, 엄지가 하얘질 정도 이 정도구나. 해서 꽉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오, 이것도 좋네요. 눈 좋아지는. 오, 그렇죠. 네. 눈이 심심한데 눈의 혈액 순환 잘 되게 목덜미를 엄지로 눌러주기 좋고요. 네. 자, 5250 술출이. 저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너무너무 잘 나요. 지금 45인데 초등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손발이 차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럴까요? 저만의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은 자다가 쥐가 나면 뜨거운 물로 다리에 계속 뿌리고 있으면 풀려요. 이게 평소에 어떤 재활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하고 보냈는데 오, 자다가 이렇게 기지개 켜거나 저는 이제 기지개 켤 때 그랬대요. 네네. 다리 한번 으으으 아아 그러면 이거 난리 나거든요. 맞아요. 종아리 지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아, 칼로 더 찌르는 것 같잖아요. 여기. 네, 맞아요. 근육이 쥐어 짜는 듯한 그런 고통이 네. 많이 생기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쥐가 나는 원인이 많은데 네. 일단은 이제 뜨거운 물로 다리를 뿌리고 있으면 좀 풀려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네. 이게 혈액순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 혈액순환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 발목, 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네, 거. 네, 발목도 아. 우리가 팔도 보면은 손목을 구부리고 펴고 이런 자세가 되잖아요. 네. 그죠?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도 이 아래쪽 팔, 이 손바닥 면이 종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손등 쪽이 우리가 발목을 들어올리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네. 너무 뒤쪽에 네. 힘만 강한 거예요. 종아리 근육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발목에 발가락에 쥐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네. 더 이 짧아진 근육을 더 쭉 뻗으려고 할 때 쥐가 나잖아요. 예,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 뒤쪽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항상 뒤쪽을 잘 풀어주시고 발목을 올리는 동작을 해주면 되는데 예. 요거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자, 잘 듣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자, 반대쪽 무릎에다가 네. 종아리를 댑니다. 다리를 반대쪽 꼬우면서. 무릎에다 종아리. 약간 다리 꼬고 앉는 것처럼. 다리 꼬고 앉는 것처럼. 예. 그래서 양손으로. 예. 양손으로 꾹 눌러주는 거예요. 아, 이거 다리가 잘 안 꼬지는 사람도 네. 어떻게, 예. 안 꼬아지시는 분들은 뭔가 마사지 볼이나 다른 걸 이용하시면 돼요. 예. 오히려 예. 눌린다. 여기에 무릎 예. 이렇게. 눌리죠. 예. 무릎에 눌린 상태에서 발목을 까딱까딱을 좀 많이 좀 풀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살짝 움직여주시면 예. 뒤에 카메라로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 무릎에다가 그대로 올리고 까딱까딱 종아리 허벅지를 네. 아. 네. 아, 허벅지가 아니지. 저기 종아리 네. 뒤쪽을 딱 그냥 완전히 네. 무릎으로다가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장딴지라고 많이 하죠. 네, 그, 맞아요. 장딴지. 그 장딴지를 네. 무릎에다 올리고 발목을 까딱까딱 해주시면은 오 근육이 완전히 이거는 네. 오. 그렇게 되면 뒤에도 풀리고 앞에 면도 강화가 되면서 밸런스가 잡히기 때문에 오. 자다가 뒤척이다가 우리 입을 차다가 쥐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네. 줄어들 수 있어요. 아 이거 쥐가 어 이거 진짜 시원하다. 네. 무릎에다 온열만 넣어도 힘주고 오. 어 좋네요. 좋습니다. 또 다음 윤성주 출출이 고3 딸이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골반이 틀어졌대요. 공부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뭐 방법 없을까요? 나도 근데 가끔씩 계속 컴퓨터 앞에 있다 보면 네. 자세히 이렇게 틀고 저기 엉덩이 한쪽이 아파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하거든요. 이래서 골반이 틀어지는구나. 보통 골반이 틀어졌을 때 교정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앉아 있으면 다리가 네. 많이 벌어지거나 네. 혹은 다리 안쪽을 보고 골반을 뒤로 빼거나 네. 이런 상태가 많은데 네. 결국은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무릎 사이에다가 네. 뭐 쿠션을 끼고 고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쿠션 떨어뜨리지 않게? 네. 고정을 한 상태에서 네. 우리가 스쿠핑이라고 하는데 네. 바닥을 잡고 엉덩이를 엉덩이 걷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엉덩이 걷기를 조금씩 연습을 해주면은 오히려 괜찮아질 수 있다. 아~ 그런 부분들이. 아, 이거를 골반 움직이는 네. 거군요, 이렇게. 네. 그렇게 골반을 네. 움직여주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다가 자, 쿠션을 끼고 네. 엉덩이를 앞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내밀어주는 거를 한 중간중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 아, 이렇게 엉덩이로 네. 걷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아~ 무릎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 위쪽으로 움직여주면은 이, 어, 이 골반이 제비실 찬데 좀 도움이 됩니다. 아, 이 근데 가운데 꼭 끼고 이거를 이제 힘 그쵸. 잡아주고 고정점이 있어야 돼서. 아, 고정점이 있어야 돼서. 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어, 지금 어, 이거 뭐 몇 개 지금 하다 보니까 네. 이거 뭐 시간 후딱 가버렸는데 이거 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네. 내일 뭐 하세요? 네, 네. 이 정도면 뭐 책을 쓰는 게 아닌가. 좋습니다. 우리 네.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뿅. 자, 오늘 문쌤과 함께 어, 우리 몸에 좋은 아, 이 물리치료 문쌤과 함께 여러 가지 우리 동작들 시원하게 해볼 수 있는 거 배워보고 있었는데 지금 또 103 하나 추출이가 지금 이동 중이라서 보는 라디오를 못 보고 있어요. 너, 나중에 이거 너튜브로 복습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튜브에서 여러분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검색하시면 당연히 보실 수 있고요. 예, 지금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유베라 인별그램에다가도 다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 보시고요. 또 안혜린 출출이도 집중해서 보면서 따라하다 보니까 시원해가지고 시간이 순삭이긴 해요. 크크 이거 너무 시원해요. 또 언제 나와주실 건가요? 라고 예, 또 언제 나오실까? 네,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네. 바쁘죠.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 나오죠.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아직 또 한번 여러분들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 이제 듣고 나서 지금 문자 엄청 왔는데 다 소개 못한 거니까 한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쌤 나중에 한번 더 오시는 걸로 약속하시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좋죠.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물리치료사 문교훈 쌤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래 라차차의 럼블피쉬 듣고 3부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러.